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슈를 확인해보는 이슈 파워로 시작해볼 텐데요. 오늘은 SC 글로벌 센터의 김선규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두 가지 이슈를 확인을 해볼지 김선규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슈는 바로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 이것을 대응하고 있는 글로벌 제약사들의 움직임, 여기에 우리 시장의 영향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였죠. 우리 시장을 출렁거리게 만들었던 모더나 CEO의 말, 기존의 백신이 오미크론의 효과가 낮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런데 또 오늘 새벽에는 이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오미크론의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엇갈린 의견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혼란스럽습니다. 과연 이런 시장 상황 속에 우리 시장은 어떤 영향을 받을지,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이 오미크론에 대응할 수 있는 백신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소장님, 이 오미크론 때문에 지금 시장이 정말 난리입니다. 하루 급등했다, 하루 급락했다가 막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데, 자, 백신과 관련된 이야기도 널뛰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양상이 어떤가요? 네, 지금 현재 외신에서는 가장 이 오미크론에 대한 백신에 가장 근접해 있는 게 현재 이제 모더나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모더나하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제 거기에 인터뷰를 했었는데, 모더나 수장이었던 그 스테판 방셀이 이제 여기다가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은, 이게 오미크론에 대해 가지고 기존의 백신 가지고서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대항력을 낙관할 수 없다라고 평가한다, 이렇게 네.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로 인해 시장이 한 번 더 좀 출렁거렸던 걸로 보이고, 그다음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일단 주변에 있는 과학자들, 그러니까 자기 자사 모더나 자사 내에 있는 그 임상 담당하는 과학자들의 이야기로는 현재 델타 때와 같은 수준의 효율성은 없을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일단 이렇게 경고를 했기 때문에 네.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이제 시장이 상당히 좀 불안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자, 그런데 또 오늘 새벽 같은 경우에는 저도 외신을 찾아보니까 이 바이오엔테크 쪽에서 바이오엔테크가 화이자와 같이 백신을 만들었으니까 화이자 백신은 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라는 식의 언급이 있었어요. 아직 뭐 확정된 것은 연구 결과가 나온 건 아니지만 화이자 쪽에 만약에 효과가 있다면 시장의 영향은 어떨까요? 일단 그러면 화이자 쪽으로 관련된 주들이 아무래도 더 앞서갈 것으로 보이고 네. 현재로서는 모더나가 갑자기 이제 지난 며칠 사이에 급등을 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제 이런 그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대해 가지고 좀 더 이제 그 앞서 있다, 쉽게 해서 개발력이 더 앞서 있다고 봤기 때문에 시장에서 급등을 했던 건데, 이 어제 이 발언을 인해 가지고 다시 또 모더나 급락했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사실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일단 그 대부분의 글로벌 제약사들은 거기에서 거기 정도의 수준의 그 공격 네. 그거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은 이것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지금 이 오미크론을 잡을 수도 없을 수도 있다. 이게 퍼져나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공포가 조금씩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하루하루 다른 체감을 하고 있는데, 소장님께서는 이 오미크론에 대한 시장의 영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잡을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더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고 어쨌든 이 변동성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그 중요한 거는 어찌됐든 무슨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건 근본은 코로나19 바이러스거든요. 네. 그럼 거기에서 과연 얼마 정도로 변이가 나왔느냐가 가장 큰 핵심이 되는 건데, 일단 이게 과연 원천으로 있던 그 백신이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이 정체를 알 수 있느냐 없냐에 따라 가지고 네. 백신의 개발 속도가 천차만별로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원래.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국내 백신 개발사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원형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지금 대응을 못하고 있고, 오로지 그 SK바이오사이언스만 지금 GBP150 가지고 3상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내는 조금 얘기 논외로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그 국내 말고 이제 글로벌 제약사로 봤을 때 여기 이제 자료 나온 걸로 보면은, 여기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네. 현재 그 전 세계 글로벌 제약사들이 이 새로운 변이가 나올 때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백신 테스트에 대해 가지고 서로 경쟁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의 기사인데, 이게 보시게 되면 제일 위에 게 이제 기존에 있던 그 제약사들이 어떤 백신을 만들 때 속도가 11년 정도 그 이상으로 걸렸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2020년이 되면서 메신저 RNA 방식이 개발이 되면서 처음으로 코로나 백신, 코로나19 바이러스 원형이 잡히고 나서는 1년 정도 만에 일단 이
백신을 만들 수 있었다. 즉 10분의 1로 네. 줄어든 거죠. 그 이상으로 네. 줄어들었고 지금 현재 그 밑에 세 번째가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럼 코로나에서 19에서 변형된 변이 바이러스가 나왔을 때는 얼마나 걸리냐 했을 때 82일 정도면은 사실상 생산까지 가능하다라고 지금 이제 결론이 나온 겁니다. 이 네.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이 뭐냐 또 다른 신형 바이러스가 나온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이런 변종 바이러스는 거의 이제는 독감 수준까지 떨어졌다라고 보니까 이것이 시장에는 그렇게 큰 충격을 줄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뭐 일부의 언론에서는 뭐 남아공에서도 남아공이 오미크론을 처음 발견한 의사도 남아공의 의사협회장인데 이것이 오미크론이 퍼지는 속도는 좀 빠른데 이 증상 같은 것은 그렇게 강하지 않다, 경미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 그 이런 부분은 일부는 경미한 증상 때문에 오히려 이게 큰 위험이 없다라는 견해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뭐냐면 그 어떤 바이러스가 자기가 이제 진화하는 과정에 쉽게 해서 변이를 일으키는 과정에서 갑자기 자기가 살고 있는 숙주가 죽어버리면 곤란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전염력을 높이고 독성을 낮춰가지고서는 결국은 이제 그 같이 있는 숙주들하고 공존하는 그런 형태로 결국은 진화하게 돼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지금 이제 델타부터 해가지고 뭐 한참 나왔는데 오미크론 정도 되면 거의 한 10번 정도 이상 변이를 일으켰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것은 사람의 즉 인체에는 거의 독성이 없는 그런 경미한 정도의 증상과 거의 쯤엔 무증상인 상태에서도 이제 그만큼 감염을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작년에 저희가 이 코로나19가 처음 막 발발을 했을 때 이런 이야기들을 뭐 계속 했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변이가 발생할수록 치명률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조금 확인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 시장의 대응, 일단은 뭐 백신 관련 종목들이나 뭐 CMO 관련 종목들이 일단은 뭐 다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네, 일단은 주목해야 될 거는 이 부분에서 우선은 그래도 현재 객관적으로 가장 그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 게 모더나이기 때문에 일단 모더나 관련주들, 특히 이제 백신 관련도 중에서도 일단 모더나 관련주들이 우선 좀 많이 뜰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CMO하고 CDMO 쪽으로 해가지고서 즉 위탁 생산을 결국은 해가지고 글로벌로 이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량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을 위주로 해가지고서 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